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Bye.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나의 죄 피밖에 없네.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앞에서 강단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서구 전도대 윤진순 집사입니다. 서구 전도대는 김성옥, 지행덕, 박혜숙, 손희숙, 방광실 대원들이 매주 화요일 5명, 목요일 2명으로 병원 전도와 축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도는 매주 화요일 10시에 서강병원 5층 휴게실에서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환우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기도가 필요한 전도대원이 있으면 서로 손잡고 구체적으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기도 후 2인 1조로 각 병실을 찾아가 사탕과 전도지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수고한다며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고는 있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후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임종을 앞둔 젊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지인으로 서강병원에 입원해 계셔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할 기운이 없음에도 힘을 다해 영접기도를 따라할 때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그분이 사망했는데 예수님 영접에 저희들은 감사했습니다. 또 한 분은 시골에서 오신 할머니신데 서강병원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우시는지 저희도 함께 울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퇴원해서 고향에 가시면 꼭 교회에 나가겠노라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계신 분으로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십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권면을 했으나 요지부동하던 분이 이번 아들 결혼식에 우리 전도대원을 초대해서 예식장을 찾아가 축하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을 받고 마음이 많이 열려 우리 병원 전도를 도와주는 분이 되었습니다. 병원 전도를 다니다 보면 아는 분들이 입원해 계실 때가 있습니다. 평소엔 복음 전하기 어렵지만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서 거부감 없이 영접하고 납니다. 화요일에 만났던 분들 중에 재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요일에 박 집사님과 다시 방문해서 개인적인 접촉을 합니다. 작년엔 금오지구 모든 아파트를 목표로 축구전도를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쉽게 열리지 않아 힘이 빠질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현관문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그 가정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가능성 있는 가정을 메모해뒀다 그 다음 주 재방문에 또한 접촉하곤 했습니다. 어떤 집은 기르는 개가 짖으면서 달려들어 방해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방문할 때는 개껌을 사서 개를 작은 방에 있게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편상 우리 교회까지 못 오실 상황이신 분은 가까운 개척교회로 연결해드리기도 하고 시골에서 오신 분은 집 근처 교회로 가시도록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접촉하고 있는 오이코스를 위해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분들인데도 우울증과 부부관계의 위기, 건강 문제 등 실로 많은 문제로 방황하는 것을 보며 속히 주님 품에 나와서 그들이 평안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도팀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영혼 구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저희들에게 주시는 보너스는 복음으로 나의 신앙이 다시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늘 행복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전도 행진을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열매는 주님께서 때가 이르러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간증할 때 그 가족권 있잖아요. 쭉 경험해 보면 자기 가족이나 부모를 위해서 진실한 기도가 있으면 그게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은혜받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인간이 설득해도 쉽지 않게 기도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는 참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하면은 박해도 받고 오해도 받지만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생명의 힘도 주시고 기쁨도 있고 행복감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의 목적은 전도하기 위한 목장이고 제자반이다. 제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복음 전도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축복기도 해주고요. 언제나 우리는 주위를 향해서 밖을 향해서 서로 공동체로 마음과 힘을 모아서 복음 전해야 되죠. 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으지니. 아멘. 네. 오늘은 좋은 공동체 만들기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볼까요? 예. 그 공동체란 PPT가 나오는데요. 공동체는 함께 한다. 공동체. 이 교회란 말이 커뮤니티 처치예요. 함께 하는 거다. 단체. 공동체, 일정한 지역, 공간에서
공동의식을 가졌다는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데 미국이나 이 서구 지역 가면 거의 다 무슨 커뮤니티 처치 그랬어요. 뭐 지역사회도 커뮤니티라는 말을 많이 쓰죠. 공동체, 공동체의식을 많이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자연보호, 생태계보호, 창조세계 보존하지요. 그래서 뭐 조개도 몇 마리 이상 잡지 마라, 낚시도 몇 개 이상 하지 마라, 이런 자연보호 룰이 엄격하고요.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못 뺍니다. 허가 받아야 베지, 우리 집에 있다고 그냥 베고 그런 게 아닙니다. LA 가보니까 아주 큰 도시거든요, LA가. 좀 삭막하더라고. 근데 잘 산 동네 갔더니 가로수부터 그냥 엄청난 가로수들이 있고 나무들이 많다. 역시 나무가 많다는 것은 사람 살기 좋다는 말이고 환경이 좋단 말이죠. 또 나무가 많이 있는 집들이 그 가치 있고 살만한 집들이죠. 그렇게 보호를 하고, 또 좋은 도시 가면 뭐 집 짓는 거 페인트 색깔 칠하는 것도 지 맘대로 안 돼요. 균형 있게 시에서 허락 받아야 그 색깔을 칠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는 환경을 이쁘게 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자. 오늘 본문 다시 봐요. 아, 공동체 그림 안 나왔네. PPT 그림. 예,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 예. 그 이제 모를 쪄가지고 모신기 해야 되는데, 우리 선배님들 옷 좀 보십시오. 참, 그제는 전부 저렇게 흰 옷을 입고 해요. 그 논에서 얼마나 튀게요. 그래도 하얀 옷을 입고 저렇게 일하셨는데, 예, 저 일은 힘드니까 천체 같이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못 내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 공동체 그림은 이게 이제 뭐 대회 나갈 때 힘을 합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혼자보다는 같이 힘을 모은다는 게 어마어마한 힘이 나나 말이에요. 공동체는 그런 같이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23장 12절 변소 만들어라 그랬어요. 반드시 처음에는 모욕하고 들어오고, 그래서 어디 가나 신전에 갈 때는 손을 씻고 발을 씻는다. 이슬람교는 반드시 씻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뜰에 수도꼭지가 몇십 개 있어요. 다 반드시 손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정화지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손보다는 마음을 씻어야 되니까, 교회 오면은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뭐 고집 부렸어, 죄 지었어, 욕심 냈어, 누구한테 잘못했어, 다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은혜 받습니다. 우리 물론 참회 기도도 하지만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참회 기도를 드려야 돼. 깨끗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더러운데 같이 못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씻고 회개하고 정결하고 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 12, 13절에는 변소. 저게 참 유명한 구절. 3,500년 전에 변소 제도를 마련했어요. 지금도 인도고 중국은 변소가 잘 안 돼가지고 막 돈 뭐 3조를 가지고 변소 개량한다고 야단하잖아. 인도 가면 변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변소에서 세균이 나오고 이질, 장기푸스, 뭐 질병 나오잖아요. 이걸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 사막에 살 때도 반드시 삽을 가지고 가서 응하고는 몸 돌리면서 바로 덮어라고 말해요. 굉장히 위생적인 가르침을 줬어요. 왜 깨끗하고 위생해야 됩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면 전쟁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확신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기분부터 좋아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인생 승리합니다. 그 조건은 그냥이 아니라 정화, 정결하게 회개하고 씻고 참회하고 고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좋은 세상은 범죄 없는 세상, 깨끗한 세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진국은 말한 것처럼 환경이 좋지요. 굉장히 환경 보호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워요. 타치 안 하지요. 안전보장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법이 무서워요. 법은 살아있죠. 그래서 뭐 교통질서 어지럽히고 아무나 주차하고 뭐 이런 것 용서 없이 처벌하지요. 세금 같은 거 아주 무섭습니다. 예. 폭력 같은 거 절대 안 되죠. 뭐 애들 한번 만져도 처벌받습니다. 굉장히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회. 우리가 가서 보면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데모한다 그럼 우리는 경찰이 밀리죠. 거기는 경찰이 딱 줄 쳐놔요. 거기 넘으면 바로 수갑차에서 데려갑니다. 국회의원도 바로 잡아가 버려요. 우리나라는 높은 양반은 못하고 그런데 없어요. 경찰이 하는데 뭐 말 안 듣고 꾸물거리면 바로 총으로 쏴봅니다. 죽여버리죠. 근데 미국은 총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문지껏 할지 모르니까 벌써 손들어 손 안 들고 어쩌고 우물쭈물하면 바로 쏴봅니다. 공권력이 굉장히 강해요. 질서가 잡히죠. 굉장히 자유롭고 인권 보장하면서도 범법에 대해서는 아주, 아주 엄격한 나라입니다. 이게 살기 좋은 사회예요. 후진국은 어떻습니까? 살기 나쁜 공동체. 질서도 없고 부패하고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돈이면 다 되고 있는 사람은 부패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못 산 나라는 잘 산 나라로 가려고 애를 쓰지. 이민을 가든지 노동을 가든지. 아프리카가 너무 나쁘니까 그 지중해 배 타고 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죽어도 가잖아요. 살기가 나쁘니까 자기 나라. 유럽 가면 자기들이 뭐 망일이 나면 살지만 그래도 가려고 해야 돼. 나쁜 공동체와 좋은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 자, 23장 19절 잊어받지 마라 그러죠. 좋은 공동체는 함께 사는 거죠. 좋은 도시, 좋은 마을. 어려워서 돈 쓰는데 고리로 이자 받고 이자 독촉하고 그러지 말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좋은 공동체죠. 나쁜 공동체는 갑질하고 차별하고 그렇죠? 무시하고 있는 채고 그럽니다. 좋은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서로 있으면 나누고 좀 적어도 사이좋게 지낸 거죠. 사이좋은 것이 행복이에요. 가정이 사이좋다, 마을이 사이좋다, 그게 행복이고 삶의 가치가 있죠. 같이 살지만 싸움이나 하고 미워한다면 아무리 집이 커도 소용없어요. 좋은 공동체는 인간을 존중하지요. 이웃을 존중하지요. 속이거나 학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총회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기 좋은 마을, 살기 좋은 도시, 최고의 좋은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사랑하고 사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통치를 받는 사회, 이게 좋은 공동체입니다. 자, 좋은 마을, 좋은 공동체 볼까요? 23장 24절 포도밭에 가서 먹어도 돼요. 배부르게 먹어도 돼요. 근데 그릇에다 따고 가지는 말을 하고 주인도 생각해야 돼요. 배고픈 것이 첫째지요. 배고프면 가서 좀 먹어라. 옛날 시골은 배고프면 옆집 가서 밥 좀 주시오 그러기도 하고, 그 집 가서 부엌에 가고 섣불려 가고 고구마 쪄서만 지가 갖다 먹고 그래. 주인 없어도 계속 도둑으로 몰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후진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또 좀 그런 것을 좀 야가고 그럴 수 있어요. 좋은 공동체, 먹고 사는 그 의식주가 기본이죠. 그래서 선진국은 다 먹고 사는 것은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기본은 다 채워줘요.
우리가 성탄이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좀 나눔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이웃과 함께 나눔의 정신, 그런 축제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9장 10절에 보면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그랬죠.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고 남 피해줘서는 안 된다.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를 요즘 보지만 이 법이라는 게요, 법도 정신이 있고 철학이 있어요. 법학을 공부하면 그런 거 합니다. 이 법이 만든 정신이 뭐냐, 이 공동체 정신이에요. 살기 좋은 공동체. 이제 그래갖고 자기들에게 맡겨지게 문구는 만들겠지만 법 철학이 그러거든요, 정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3500년 전에 성경에 이렇게 법이 나와요. 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웃에게 피해 주지 마라, 못 살게 하지 마라. 무지한 피를 흘린다, 억울하게 하고 피해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파괴하니까. 가정 안에서 폭력이 있고 학대가 있고 그래요. 그 가정은 공동체가 안 되죠. 그러고 아주 나쁜 공동체죠. 그런 집에 사면 애들 버립니다. 정서도 불안하고 애가 분노가 있고 위축되고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애 학대한다 그러면 애기 뺏어와요. 부모님 가둡니다. 내 애기라고 함부로 때리고 그러면 바로 경찰서에서 잡혀가. 애만 혼자 놔둔다, 그것도 용납 안 해요. 부모 처벌받아요. 굉장히 그런 간섭이 좀 있죠. 인권 존중이거든요. 우리 학교폭력 어쩌습니까? 신체폭력도 있고 언어폭력도 있고 왕따폭력도 있고 요즘은 또 사이버 막 문자로 막 협박을 하고 욕을 하고 막 돌리고 말이에요. 학교폭력이 있으면 이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요. 이게 재판소하고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골치 아파요. 가르친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부모님 양쪽에 요즘 부모들이 또 쉽게 수능합니까 또? 학교폭력이 심하니까 경찰이 다 배정돼 있고요. 그렇죠. 지킴이도 있는 거고요. 얼씬 나면 변도대로 데려가서 때려 패고 막 애들 막. 가정폭력이 씨앗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맞고 때리고 피해자 가해자 경험한 사람이 또 때려요. 그 분노 증오가 나타나죠. 또 하나 문제는 성폭력이에요. 성폭력 교육을 꼭 해야 돼요. 1년에 두 번 안 하면 처벌받아요. 10명 이상 직장은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하면서 보건복지부 자료를 쭉 봤는데 5살짜리부터 70살짜리까지 다 성폭력 당했어요. 이거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인간의 정욕, 성욕,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정욕 가지고 인간은 이 죄성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은 별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계셔야 좀 막아주기도 하고 뭐 생각을 주장하기도 하고 좀 가책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믿어야 되냐? 바쁜데 교회 꼭 가야 될까? 믿어야지요. 영혼을 위해 믿어야지요. 근본인데요. 그러니까 폭력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더불어 산다, 살기 좋은 마을, 이게 최고의 좋은 삶이에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사는 삶, 좋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21장에 보면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사람이 죽어있네요. 누가 죽였네요. 범인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현대 발달한 우리나라나 외국도 사람 죽였는데 해결 안 되면 미제사건으로 계속 남아있죠. 도리가 없어요. 이제 죽은 사람 묻어주든지 장례하든지 그러겠죠. 가족이 인계하고. 근데 오늘 성경은 뭐지요?
공동체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애 교육시키는 거 부모 혼자, 선생님 혼자 어려워요. 마을 전체가 드러나서 공동체예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마을 전체가 있었고, 저런 후레 자식 저놈 불러온나, 어른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짓거리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막 부인 때려 뱉다 그러면 어른들이 불러오잖아. 네 이놈 뭔 그런 짓걸 하냐, 이 말에서 나가거라 막 그래. 옛날에는 이사도 못 가요. 그러니까 어른 말을 들어야 되고 군기가 잡히는 거예요. 공동을 하는 거예요. 애 교육을 학교나 가정만 어려워요. 공동체가요. 자, 마을에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였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국은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 속죄를 해요. 용서를 구해요. 이게 좋은 공동체예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 중보기도 공동체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는 광주 땅이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고 차별도 있고 무시도 있고 범죄가 많은데, 그 한 사람 잘못했다고 죄 지고 감옥 가로 끝난 게 아니잖아. 우리 공동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도시가 왜 이렇게 죄가 있고 더러워지고 악했습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이 죄를 묻어야 되잖아. 쓰레기 처리해야 되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린다는 데는 개인적으로 청결함,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사제와 청결함과 참여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중보기도,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누군가는 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죄가 계속 쌓이면 이 땅은 망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계속하면 못 살지요. 쓰레기 처리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인사건, 폭력사건, 잘못된 사건, 거짓말, 죄가 막 쌓이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빌어서 죄사함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하러 예배드리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니까, 대신 빌어야 되니까, 중보기도 해야 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없는 자식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내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저주가 있을 텐데 보고만 있겠어요? 나라도 하나님, 우리 자식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오. 나라도 필요한단 말입니다. 좋은 공동체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좋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참여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다. 또 그림하고 PPT 있지요. 지역 공동체, 생활 공동체, 운명이나 생활 목적을 같이 하는 것이 공동체예요. 가정은 공동체 중에 공동체지요. 함께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살고 같이 살고 같은 공간에서 가정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로 하면은 힘이 모아져요. 혼자 하면은 그냥 살아갑니다. 같이 모이니까는. 여자들이 같이 모이고 자식 낳아서 열심히 해야지.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부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밥도 잘 안 해먹고 그냥 남의 일이나 먹고 말고 그래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니까 책임의식이 있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림 봅시다. 김장하는 그림 나오지요. 60명이 나와서 김장을 700포기 했어요. 겨울나게 하려면 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조금 더 해가지고 홀로 사신 분들 한 3포기씩만 드리자. 그 한 줄만 먹으면 돼요. 김장김치 맛없어요. 그냥 그때 어른들 좀 돌리기가 힘들어 그렇지, 좀 그런 제가 마음을 받았어요. 그냥 춘디 고생했는데 지난주에 하기를 잘했어요. 내가 일기를 보니까 아무래도 앞당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앞당기면 됐어요. 예. 하나 더 있을 텐데, 예, 됐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우리 제자반 신앙 공동체, 교회가 신앙 공동체, 우리 도시도 공동체, 마을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는 게 중요해요. 같이 산다, 더불어 산다, 행복하게 산다. 가정의 문제, 신명기 21장 20절, 패간 아들, 방탕한 아들이 있어요. 자식이 망가지면 집이 힘들어져요. 반항하고 죄짓고 대들고 말안 듣고, 이가 고민입니다. 현재 한국은 자식이 그러면 누가 없어요. 너희 집 알아서 해야 그래요. 감옥 가든지 말든지. 근데 공동체 의식은 이 집 문제만 아니야. 우리 전부의 문제. 애가 공부를 좀 못해. 지 문제하고 선생만 아니야. 우리 모두 이 아이를 위해서 관심 갖고 격려하고. 선생님들은 정말 하나가 돼야 돼. 애들을 다 존중하고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애를 좀 푸시하기도 하고 애를 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요즘 부모 한둘이 갖고 애 어렵습니다. 수십 명이 달라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면 좀 더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식이 필요해요. 이 불효자,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악이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악의 문제는 자아의 문제예요. 언제나 자아를 내려놓고 인간의 욕심을 죽이고 세상 욕심 내려놓고 글로 무뚝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아멘 아닌가요? 기도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기 싫은 거야. 내 식으로 살고 싶으니까. 기도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여기 오면서 나를 다시 죽여 바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바쳐버립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는 제단에 나를 산 제사로 바쳐지는 거.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 주십니다. 아까 가정폭력이 성장하면 학교폭력, 성폭력 됩니다. 성폭력 했지요. 전자팔찌 채웁니다. 이게 법이 자꾸 지금 발전했어요. 2014년부터 굉장히 강화됐어요. 뭐 강조 인하하고 뭐 도가니 뭐 영화 나오고 그러죠. 이런 것 하면서 이제 막 커졌거든요. 그게 발목에다 채워놓으면은 위치 추적이 다 되지요. 그게 항상 걔를 감시하는 거예요. 예. 요즘은요, 여자 잘못 건드렸다 성폭력 하면은요 얼굴을 공개해버려요. 이름, 나이, 사는 데까지 공개. 암흑의 아파트 매도에 누가 사요? 조심하시오 그래요. 그거 주는 게 낫지 창피해서 살도 못해요. 그 집 가족 어떻게 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나쁜 정욕이 그냥 느닷없이 나올 수 있어요. 요즘 애들 내가 고기 먹이지 마라, 스님처럼 고사리 먹이라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정욕만 불타오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지. 또 애들이 보니까 입맛이 다 고기로 갔어요. 채소는 안 먹으려고 그래.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자, 공동체의 좋은 공동체 만들기, 범죄 없는 마을, 그런 데는 공동체 정신이 강해요. 하나다, 한 가족이다. 그 추장이 살아있어요. 어른이 있지요. 그 어른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는 어른도 없고 같은 아파트, 아파트가 한 마을이에요. 저게 100호가 넘거든요. 바로 옆에 살아도 공동체 정신이 없어요. 인사도 안 해요. 너는 너, 나는 나지 뭐. 공동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국가에서는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 그런 거 많이 하지요. 공동체를 살려야 됩니다. 자, 가정에서 21장 15절에 보니까 장자의 기업을 주는데 감정 따라 사랑하고 미혹을 따라서 먼저 난 놈에게 원칙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장자를 주란 말이에요. 왜? 가정도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다 규칙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게 뭡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좋아져요. 그게 잘 안 되는 여자 있죠.
주님 제단 앞에 자기를 바쳐야 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길 내 몸처럼 하죠. 안 되지요. 자기를 바쳐야 돼요. 주의 은혜로 됩니다. 가정부터 회복돼야 합니다. 정말 이 공동체 어려워요. 결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은 열매 있다고 그러잖아. 가정회복은 그거예요. 큰소리 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 하나가 되고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되는 거지 그냥 되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해져야 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 붙여놨어요. 십자가는 뭐요? 너 죽어라고 말이요. 죽어야 산다고. 매주일 올 때마다 자기를 죽여 바치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 공동체 뭘까요? 22장 20절 결혼의 신성, 결혼의 순결, 순수한 씨지요. 처음부터 좋아야 돼요. 처녀를 말하지. 처녀의 증거가 있냐? 그래서 첫날 밤 자리를 남겨놨다가 처녀의 증거를 갖다 보이라고 그런 말 나오잖아요. 요즘 처녀 그러면 천연 기념물이라고 그래요. 귀하다고 그래요. 그 모든 여자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러나 여자의 순결은 가정을 행복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교육 잘 시켜야 돼요. 22장 12절 옷을 성별에 입어라. 소속된 사람이죠. 표식이죠. 옷에다가 찌찌라고 이렇게 볼펜 같은 이런 걸 만들어 달아요. 실 뭉치를 달아요. 이게 이렇게 달아져 있으면 금방 나타나잖아. 왜 저걸 입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람. 옷에부터 표시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거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못해 성경책 들고 되기도 부끄럽고, 어디 가서 교회 댕긴다고 말하기도 그러고, 안 댕긴다 말 안 하지만 내 입으로 댕긴다는 말도 안 하지. 믿으란 말은 더 안 하고.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경찰은 경찰을 입고 군인은 군인. 왜? 힘이 있으니까 소속을 분명해야죠. 하나님 백성은 소속을 분명해야 돼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사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동남아에 가면요 아주 이쁜 여자가 있어요. 보면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옷이나 뭐 이런 거나 다 화장이나 뭐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뭐 어디 바를 하고 막 그래요. 또 그런 데 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남자와 여자 구별하고 주신 대로 남자답게 여자답게 살기를 원하시죠. 23장 1절에 본 여호와 총에 들어간단 말로, 여호와 총회가 교회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공동체, 교회 공동체지요. 22장 1절에 보니까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랬지요. 누집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혼자 어떻게 건져내요. 못 본 채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라고. 그래서 적극적인 봉사예요. 반드시 도와서 끌어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사랑은 반드시 해야 돼. 봉사 반드시 해야 돼. 최고의 삶은 봉사하는 삶이에요. 어릴 때부터 깨우쳐야 되고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함께 다녀야 됩니다. 봉사가 최고의 삶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저만 잘 먹고 사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건 후진국입니다. 더불어 살고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내가 누가 기부하고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다. 행복한 삶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좋아져. 이래야 좋은 세상 만들기,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2장 15절 보시죠. 망명자를 보호하라고 그랬죠. 피난민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나라에서 뭔 사건 생겨서 못 살고 전쟁 나고 피난 왔어요. 피난 오면 가방 하나 들고 오잖아. 어디가 살아요? 스위스가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쟁 나니까 1차 대전 영세 중립국이니까 스위스로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3층인데 한 층을 더 짓게 했어요. 거기는 다 벽돌이 달라요. 그 자기 집 옥상을 내주면서 다 집을 지어 살게 했어요. 그게 좋은 나라 아니에요? 좋은 공동체죠. 올 때가 피난민에게 우리 옥상에다 집을 살아요. 그래서 스위스가 지금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제일 아름답고 가보고 싶고 경치도 좋고 수준 좋은 데가 스위스죠. 근데 중국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살라고 김정일이 그 두만강 넘어가서 가면 어째서 중국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다시 보내죠. 다시 보내면 죽어요. 보내지 말아도 보낸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자기들한테 좀 살려달라고 피난하는데 그걸 다시 보내면 안 되지. 우리가 외국인이나 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이나 다 우리가 품어줘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병원 의사들이 주일마다 오후 2시에 바로 이마트 건너편에서 진료를 하더군요. 뭐 후원을 하고 그래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좋은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 마을 공동체, 또는 예수 마을,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공동체, 이게 제자반입니다. 이웃사랑과 섬김 최고의 삶이다. 천국 윤리지요. 한국 사람은 꼭 남하고 비교해요. 기준이 남이에요.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좋은 차 타야 되고, 남보다 집이 커야 되고, 남보다 직장 좋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합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면 그게 최고의 삶이고, 좀 다른 것 좀 없어도 화목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피해 안 주고 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최고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기 좋은 나라지요. 22장 8절로 보세요.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 그 지붕은 옥상이에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이웃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를 예방하죠. 피해 줬으면 보상해야 되죠. 여러분이 신명기를 보면서 고리타분하다, 옛날에 뭐다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죠. 원리는 사랑의 윤리고 공동체 만드는 거, 이웃과 더불어 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성경은 법철학입니다. 법의 정신입니다. 원리지요. 이건 지금도 그대로 지키면 축복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실수로 남을 죽였어요. 과실 제사지요. 그럼 저도 죽어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도피성 주셨죠. 19장 3절이에요. 도피성에 가면 숨으면 보호받아요. 살 길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죠? 문제가 오기도 하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겁니다. 예수 마을, 예수 생명 공동체, 예수님 주인 되는 삶,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귀한 공동체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부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의식 수준이 먼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이 먼저 생겨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도시 안에 이런 의식 가진 분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겨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게 하옵소서. 더러운 것은 치워버리고 살기 좋고 평화롭고 서로 배려하고 질서가 있고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마을, 범죄 없는 마을,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남을 괴롭히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죄짓는 나쁜 공동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살고 살기 좋은 마을,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답고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좋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경제는 발전했지만 의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식이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적인 폭력은 점점 적어지게 하시고 성령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점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덮는 기도,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 누군가 대신하는 기도, 중보 기도에 교회가 되게 하시고 중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중보 기도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가정들 만들게 하시고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고 하나님 살기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너무도 남과 비교하는 세상입니다. 주님과 비교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삶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마을, 예수 생명 공동체, 예수의 몸된 교회, 예수 정신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 만들어 가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되고 살기 좋은 삶들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죄와 욕심과 인간의 생각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단에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바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 따라 나를 곱게 드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받으시옵소서. 산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를 다 드립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복되고 행복한 가정 공동체 만들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니 오늘 말씀 받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과 가정 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